현재 더 급한 쪽은 국민의힘 같습니다. 이 서울 우세 지역이 6곳뿐이라는 내부 보고서 파장이 김기현 대표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 일부 현역 의원들은 김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이 원내에서 당 대표 사퇴가 직접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. 정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김기현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. 이후 김 대표는 당을 혁신하겠다며 혁신위를 띄웠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입니다. 여기에 내년 총선 때 전통적 우세 지역이었던 강남 3구 수성도 어렵다는 자체 분석 결과까지 알려지면서 김 대표 책임론이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. 급기야 하태경 의원은 김 대표의 사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. 시간 끌고 거부하고 모욕 주고 이러면서 우리 당의 반혁신의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. 사퇴만이 유일한 혁신 해법이다. 일부 초선 의원들도 김 대표가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로 책임질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며 거취를 압박했습니다. 최소한 의미 있는 혁신안을 수용했어야 하고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실기에 부리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. 다만 선거를 앞둔 만큼 공천권을 쥔 당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이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.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위기론이나 이 혁신안과 관련한 언급 없이 지역구인 울산에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